두 번째 주제는 아리스메틱 시퀀스입니다. 산술적인 시퀀스를 얘기하는 거죠. 뭐냐니까 이렇게 an과 an-1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겁니다. 뒤로서 이것을 이제 common difference라고 표현하는데, 구체적인 예로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a1이 1이다. 그리고 a2가 3이다. 라고 하면은 A1과 A2 사이에는 2의 차이가 있고, A2와 A3 차이에도 마찬가지 2, 다음도 2, 항상 일정한 차이가 있죠. 1, 3, 5, 7, 9, 그죠? 이로 같은 것을 우리가 아리스메틱 시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1번 제네럴한 폼과 그리고 리컬시브한 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리컬시브 폼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전에 값에 일정한 값을 대했을 때 그 이후의 값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리컬시브 폼이고, 그리고 제네럴 폼은 앞에 값을 참조하지 않고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그냥 값을 도출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A1, A2, A3, A4, A5가 구해지는데, 첫 번째 이것이 리컬시브 방식이죠. A3값은 A2값, 이전에 A2값을 참조해서 값이 도출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제네럴 폼은 이게 1, 3, 5, 7, 9로 나가는 거니까 뭐라고 계산해야 되나요? 그냥 곱하기 이거 1, 여기서는 이것은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1 더하기 1이죠. 그렇죠? 이거는 2 곱하기 2 더하기 1이고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에서 달라지는 건 1, 2, 3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n-1 곱하기 2 더하기 1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일반식이 됩니다. 구해지는 방식은 제네럴한 포뮬라 혹은 리컬시브 포뮬라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여기 식이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제네럴 포뮬라죠, 그죠? 그리고 위에 우리 살펴봤던 이것이 리컬시브 포뮬라, 두 가지 형태의 식이 있고 그 차이점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그 점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197, 94, 91 있다. 이것이 아리스메틱 시퀀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common difference는 뭐냐? D가 뭐냐는 거죠? D가 difference의 약자입니다. 그죠? 3이죠. 그리고 20번째 시퀀스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이거는 20번째로 우리가 19번째를 알면은 그냥 리컬시브 하겠지만 19번째를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common form을 써야겠죠. common formula 이거잖아요. 그럼 an equal a1 plus 이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3이 d가 되고, 요것은 n-1이 20번째니까 19가 되겠죠. 19 곱하기 마이너스 3을 a1 100에다 대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번째가 나올 겁니다. 그게 요 식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Scott is saving to buy a guitar. 기타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첫 번째 위크에 he put aside $42 that he received for his birthday. 첫 번째 주에는 생일 선물로 받은 $42를 저금통에 넣었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주에서 저금통에다가 $8씩을 추가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건 $400가 되면 기타를 살 거예요. 이 말이 되죠? 그럼 언제 $400가 되느냐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42 곱하기 더하기 8 곱하기 x잖아요. 입구로 400. 그죠? 그게 요건데 42 더하기 8 곱하기 x가 지금 n이 되는 되죠, 그죠? 근데 42가 아니고 34로 돼 있네. 그 이거 왜 그렇죠? 왜 그렇죠? 400 equal 42 더하기 8 곱하기 x 몇 주가 되느냐?
첫 주를 빼내겠군. 첫 주에 이미 42달러 들어갔으니까 8이 들어가는 건두 번째 주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주니까 8 곱하기 x가 아니라 8 곱하기 x-1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요 식입니다. x 대신에 m이 들어있죠. m-1 곱하기 8. 이제 d가 디퍼런스고, 그리고 m-1 되는 것이 n이 이제 몇 주차냐 하는 거죠. 첫 주차는 42달러가 들어갔고 두 주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45.75주 이후, 45.75주라는 건 없으니까 46주가 되겠죠.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텀이 아리스메틱 시퀀스의 네 번째 텀이 80이고 12번째 텀이 30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12번째 텀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제너럴 폼으로 써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리컬시브 폼은 쓸 수가 없죠. 따라서 a1 더하기 m-1 곱하기 d가 30인데 n이 10이잖아요. 그죠? 그 식이 내려오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a1 더하기 4-1 곱하기 d는 80이란 말이죠. 변수도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변수도 a1, 변수가 a1과 미지수가 a1과 d가 있고, 그리고 식도 하나 두 개 서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d는 마이너스 6이고 그리고 a1은 98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제너럴 포뮬러를 이용했습니다. 제너럴 포뮬러는 an equal a1 plus m-1d 이 식인데, 이 식을 뭐 외울 필요 없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다음에 arithmetic means 평균입니다. 산술적 평균을 있는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 얘가 나와 있는데 4가 있고 다음에 a2, a3, a4, 28이다. 그럼 a2, a3, a4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냥 공식을 넣어보면 되겠죠. A1이 4고 그리고 다섯 번째 게 28이니까 N-1D가 28이 된 거죠. A1은 4고 그럼 D는 뭐냐? D는 6이란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4고 10, 16, 22, 2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무슨 현상이냐니까 A2와 A1과의 차이와 A2와 A3 간의 차이가 같잖아요. 그렇죠. D니까. 그죠? Difference는 D로 일정하니까. 그죠? A2와 A2는 A1보다 D만큼 많고 A3보다 D만큼 작으니까. 따라서 A2는 A1과 A3를 평균한 값이 되죠. 그게 arithmetic mean입니다. A3도 마찬가지죠. A3도 A2와 A4의 평균한 값이 되고 A4도 A3와 A5의 평균 값이 됩니다. 그것을 arithmetic mean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다시 한번 논리죠. 그죠? 네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와 23 사이에 다섯 개의 arithmetic means를 찾아라 하는 말이죠. 그럼 arithmetic mean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그 2와 23에 이어지는 그 시퀀스를 찾으란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D가 2분의 7이다. 그러면 하나씩 똥똥똥똥 넣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뭐냐니까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Find 5 arithmetic means between 2 and 23. 이 표현을 보고 아하 이것은 arithmetic sequence를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초점이죠. 그렇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영어 문장이 굉장히 길게들 나와 있네요. 그렇죠?